스트로크, 다운 피크 잡는 법, 다운을 연습했었는데 모교조로 업까지 이번 시간에는 다운 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툭툭 그리고 업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려서 마찬가지로 치듯이 긁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올리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축을 팔꿈치를 축으로 하겠지만 손목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팔이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 축을 살짝만 움직여주고 손목을 부드럽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4분음표를 한 번씩 쳐보게 되면 4분음표를 한 번씩 쳤을 때는 다운에서는 치고 업은 헛손질을 해주면은 4분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으로 쪼개서 8분음표를 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 스트로크를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가시죠. 자, 4분음표 업에서는 헛손질, 그다음에 8분음표일 땐 같이. 다운업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연습해봤습니다.